안녕하세요. 최원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신생아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모유수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했고요. 제가 요 사진은 이제 제 아들 셋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제가 세 아이 아빠하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우리 막내까지 있는데요. 다들이지만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아내가 이제 셋 다 12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를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글쎄 뭐 한두 명 아니고 셋 다 성공했기 때문에 또 소아과 전문의로서 이제 아빠긴 하지만 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공부할 것들이 있었고 또 실제 그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강의 슬라이드는 그냥 이런 뭐 이런 질문 위주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하셨던 진료실에서 물어보셨던 걸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써서 좀 쉽게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일산 프리미엄 분유라고 해서 뭐 제품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서 먹이시는 어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것도 먹였고 또 특히 뭐 시아버지가 혹은 친정어머님이 이렇게 비싼 거를 어렵게 구해 주셨다 이렇게 대견스럽게 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별로 좋지가 않죠. 딱 보면 아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제 제가 하는 말 중에 드리는 말씀 중에 모유는 한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유는 돈가스 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가스 정식은 맛있죠. 콜레스테롤이 많고 맛있고 그렇지만 칼로리가 높고 아주 좀 비만이 되기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독일산 돈가스라고 뭐 이렇게 더 좋진 않다. 그래서 한정식이 제일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모유수유는 그럼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불과 한 100년, 뭐 많이 잡아야 100년 남짓 우리가 분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죠? 뭐 200년까지라고 칠까요? 사실 그 전까지 항상 우리 인류는 엄마의 젖, 그죠? 모유만을 먹이고 살았지 지금처럼 번성했잖아요, 인류가. 꼭 먹어야 되는 거고 이 분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거를 소아과 전문의,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교육을 할 때 분유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 대체식이라고 대체식이 그죠? 원래 먹는 거는 모유수유인데 분유는 대체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 보시는 사진처럼 이게 이제 스크랩된 뭐 옛날 신문 사진들을 좀 모아본 건데요. 이게 보면 뭐 60년대 혹은 70년대만 해도 이렇게 신문에 이 보십시오. 여기 제1회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우량아 막 그 우량아라고 그런 거는 이제 큰 아이인 거죠. 이 당시에 우리가 60년대 5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이제 아이를 막 이렇게 키우고 잘 키운 거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차세대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보시면은 막 분유 막 옆에 쌓아놓고 이런 걸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때부터 어떤 그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분유를 먹으면 아이를 왠지 건강하게 키울 것 같고 막 크게 크게 키우는 것이 하나의 이제 엄마된 미덕으로 생각했던 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이런 현상은 사실은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모유수유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는 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선진국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계속 바꾸고 개선해 나가고 또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도 모유수유가 조금 수 모유수율이 떨어지는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곳은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아기를 먹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는 나라고, 또 그거보다 더 거부감이 심한 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막 그거를 굉장히 이제 오히려 글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선정적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싫어하죠. 그렇지만 그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이런 거를 공공장소에서 수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우리가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대만에서 있는 이런 캠페인 사진들인데요. 보면 모유수유를 수호하자. 그래서 이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제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사회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이 오른쪽 사진은 제가 뭐 대만 놀러 갔을 때그 역에서, 그 기차역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공장소 모유 포육 조례. 그러니까 이 조례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역사에서 공공장소죠. 기차역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애기 모유수유 딱 하고 있을 때, 아, 저쪽에 모유수유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벌금입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도록 그거를 따로 안내를 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벌금이 이제 900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 이렇게 제정한 걸 보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기 소개를 해봅니다. 그만큼 이제 모유수유가 그러면 왜 그렇게 좋길래 나라에서 법에서까지 정해서 이렇게 하는가? 실제 의료비를 낮추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가 이제 이런 만성병을 가지지 않고 성인이 되고 또 나라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실제 우리가 연구된 바들을 이제 정리를 한 편인데요. 보면은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유익한 효과라 그래서 이 모유수유를 하면 각종 질환을 낮춰주는 거는 그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 또 비례한다. 그러니까 그걸 3개월 먹은 아이와 6개월 먹은 아이, 또 1년 먹은 아이들이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일 예지만 여기 보면은 중이염, 상기도 감염, 하기도 감염, 천식. 실제 저희 세 아들 다 했잖아요, 모유수유. 제가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의사지만 정말 감기 잘안 들려요. 예, 중이염도 그렇고, 코뭐찡 나고 말지, 열도 뭐 그렇게 1년에 몇 차례 없었고, 정말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왜냐면 오히려 더 대규모의 대상군을 놓고 연구한 바도 그렇고, 제 개인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이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줄여주고, 또, 상기도 감염, 하기도 감염 다 줄여주지만, 또, 아토피, 그다음에 뭐, 천식, 그다음에 장으로 가는 우리가 이제 소아청소년 성인, 이제,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 이런 거를 또 낮춰줍니다. 비만 낮춰주고, 당뇨병 낮춰준다. 이것은 뭐냐면, 대사증후군을 낮춰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춰주고, 또 백혈병 낮춰주고, 열화등산 증후군 낮춰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제가 제목에다가 적었는데, 이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100살을 사는데 딱 1년밖에 할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기간에 내 아이에게 내가 모유수유를 줬다고 하는 거는 그 아이의 평생 건강에 굉장한 선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오해를 없애면 쉽게 할수 있는데,
그 오해가 쌓이고 또 어떤 막연한 두려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모의 수유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기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이런 걸좀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생기는가? 일단 면역 인자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인자가 들었다는 거는 뭐 무슨 거기 면역 글로불린 항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세포도 들었습니다. 백혈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이 들었는데 그럼 피도 들었잖아요. 피에도 영양이 있고 면역 세포가 있고 또 항체가 있고 있습니다. 모유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깔만 빨갛지 않지. 이 모유는 어머니의 혀를 정말 아이한테 다 쏟아주는 것과 같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면역 인자가 증강되고 성장 인자가 추가되고 호르몬 소화해서 이러다고 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진료실에서 어머니께 뭐 이게 좋고 이게 좋아하는지 예, 뭐, 예,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회심의 한 방. IQ가 올라가요. 눈이 번쩍 띄어지시죠. 예, 실제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면 분유 수유한 아이군하고 모유 수유한 아이군에 대해서 모유 수유한 아이군이 평균 IQ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양소에서 뇌 발달에 도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정말 관심 가지시는 거, 즉 모유 수유하면 아이의 IQ가 올라간다. 이거는 꼭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뭐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완전 모유 수유율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OECD 국가를 비교했는데 우리나라의 완전 모유 수유율이 여기 보면은 이제 3개월과 6개월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통 3개월 수유율은 이게 좀 높아요. 근데 4개월, 6개월 갈수록 떨어지죠. 근데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라든지 뭐 미국 이런 데 우리나라는 낮고 또 노르웨이라든지 뭐 아이슬란드, 또 뉴질랜드 이런 데는 더 높죠. 헝가리는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것은 인식의 차이다. 우리가 뭐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어떠한 사회 분위기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유 수유율의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하고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 이제 조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근데 조리원이 왜 이렇게 비싸죠? 제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어찌됐든 정말 어머님께서 아이를 낳으시고 정말 그 시간 동안에 회복하시고 쉬시고 또 아이와 친해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출산 후에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저한테 한번 오는데 제가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조리원에서 아이에게 몇 번이나 먹이세요? 그러면 잘 모르세요. 다 뭐 알아서 다 먹여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하는 얘기는 어머니 이제 한 일주일 더 계시죠? 그러면 이제까지 어머니가 많이 쉬셨으니까 이제 아기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된다. 즉 조리원에는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있을 때 모유 수유를 확립해 놓고 가셔야 집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어려워하지 않고 바로 모유 수유를 하실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안 되면 정말 집에서 아이가 빼빼 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막 우는데 모유를 못 줘. 그러면 어떡하죠? 물 끓여야죠. 끓이고 식혀야죠. 타야죠. 그걸 또막 흔들고 아기 얼르고 있으면 벌써 시간이 몇 분이 지나죠? 10분, 15분 지납니다. 그러면 아기는 지칠 대로 지치고 빽빽 울고 어머니도 안 그래도 심신이 힘든데 그런 일을 하지 겪지 않고 모유수만 잘 되면요 조금만 낑낑대면 그냥 딱 물리시면 정말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 거를 조리원에 계실 때좀 미리 해놔야 된다.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이렇게 신생아실이나 아기 방에다가 아기만 모여 있는 방에 웬만하면 두지 마시고 꼭 엄마 옆에 두시면서 직원을 부르세요. 네. 왜 그게 우리가 모자 동실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같은 병에 방에 있다. 모자 동실 영어로는 루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같이 있으면 뭐가 장점이 있느냐? 아이가 내 아이니까 이제 모성애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울어도 빨리 반응하게 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엄마 젖을 빨리 자주 먹이게 되면서 황달 발생도 낮아지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로타장염 이런 거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애기들 있는 데서 울면 어떡하지? 이걸 또뭐 그런 염려가 있지만 편하다 쉬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염려에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의 그 조금만 해보시면 자신감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막 멀리서 애기 울음소리 들으면 내 아기가 아닌가 막 이런 또 그런 것도 없죠. 같이 있으면 유대감 촉진되고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먹일 때그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렸어요. 엄마 모유를 물렸는데 도대체 얼마를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젖병으로 먹었더니 한 60에서 80cc를 먹었는데 도대체 내 모유를 먹이면 얘가 20만 먹은 건 아닐까? 그럼 더 보충을 해야 되나? 이거에 의해서 그냥 직접 수유를 포기하고 자꾸 유축해서 확인하시고 재고 모자라니까 또 분유 먹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좀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엄마 주도로 아기를 먹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유 수유는 그 아기 주도로 먹이셔야 됩니다. 아기가 원하면 먹이고 아기가 원하지 않으면 중단하고 정상으로 난 아이가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울면 덜 먹은 거고요. 안 울고 표정이 좋고 잘 자면 꽤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정말 정상적인 애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를 먹는데 25%밖에 안 먹었으면 일단 배고픈 게 덜하니까 울진 않겠지만 보통 다음 식사 시간이 3시간 뒤인데 25%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뒤에 또 찾습니다. 아니면 1시간 뒤에 또 찾든지. 그러니까 아기가 배가 고프면 찾는 그거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이 배꼬리가 작기 때문에 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굉장히 자주 먹어요. 자주 찾고.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면 자주 찾으면 어머니의 그러니까 피부 대 피부, 즉 유두와 아기의 이 접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호르몬이 분비돼서요. 엄마 유선에서 그걸 계속 돌게 하는, 젖생산량이 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8번에서 12번, 이제 웬만하면 자주 먹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원할 때는 언제든지 먹여라. 그런 모유를 먹일 때 초유가 얼마만큼 이제 먹여야 되는가. 첫날은 정말 안 나옵니다.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랗고 처음에 기껏 해봐야 뭐 1cc에서 5cc 사이에 조금 나오는 그 양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초유는 사실 되게 작은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기의 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의 아기의 위 사이즈는요, 이 체리 하나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 5에서 7cc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 애를 막 30cc를 먹일 수 되겠어요? 아기도 힘들걸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죠? 힘들죠. 왜냐면 배꼬리는 원래 이만하다고요. 그러니까 첫날은 엄마 초유가 적지만 그 초유에 나오는 열량이 높고 아기를 생존시킬 만큼 나오면서 거기에 정말 많은 면역인자, 즉 정말 맨 마지막에 태반을 통해서 전달하지 못했던, 전달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 모유에서 막 나오게 되는 그 초유를 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저런 거밖에, 저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젖병으로 막 먹이면 위는 늘어나요. 많이 먹으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3일이 돼야 이제 약 20cc에서 30cc 정도가 되고, 그거는 이제 호두 한알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자두, 살구죠, 살구. 살구 하나의 크기가 되는 약 60cc가 되는 때가 일주일이고요. 계란 한 알이 되는 뭐약 100cc 내외, 80에서 150cc가 될 때까지는 약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나 그 입원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열량이나 칼로리, 아픈 애기 때문에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퇴원시킬 때는 그렇게 교육을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일단 엄마 젖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이가 그 알아서 먹고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아기가 잘안 물린다. 심지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개를 계속 돌리고 입을 빼고 이런다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아기가 고개를 돌리고 자꾸 보채고 우는 것은 싫어서가 아닙니다. 싫어서가 아니고 제대로 안 물려줘서 물려달라고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금 아기의 구개, 그렇죠? 여기 구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혀가 있고 이게 이제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요 길인데요. 어머님의 이 젖꼭지를 딱 물고 수유를 제대로 된이 젖물림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됐냐 안 됐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정말 잘된 그림입니다. 그러려면 어머님 꼭지가 어떻게 돼 있죠? 거의 목젖 있는 데, 그러니까 연구개를 있는 데까지, 여기가 이제 딱딱한 데가 경구개고 여기 연구개거든요. 연구개 있는 데까지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혀가 꾹꾹 눌러서 짜먹는 것도 같이 들어간다. 짜고 빨고 그게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이제 노란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 물린 거, 이쪽은 잘못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젖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젖병은, 젖병 꼭지는 어떻죠? 굉장히 이렇게 크지만 안에는 빈 공간이죠? 왜냐면 여기 얇은 플라스틱, 뭐 실리콘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입에 물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대 빨듯이 빨지 않겠습니까? 그쵸? 왜냐면 요만큼만 물려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면서 아기는 열심히 숨을 이제 쉬고 쉬고 참고하면서 꿀꺽꿀꺽 먹습니다. 그걸 이제 흡철이라고 합니다. 빨아서 먹습니다. 은근 압력을 내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 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꼭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안에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차 있습니다. 조직으로 차 있을 뿐더러 이 관, 얇은 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나오는 길이요. 그러면 이 젖병처럼 요 앞에만 이렇게 살짝 물려 갖고는 안 된다. 왜냐?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자, 젖병은 비어 있으니까 살짝 눌러도 빈 공간이 많죠. 그러나 어머니는 살짝 누르면 막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이제 애기가 빨면 빨수록 그젖 생성량이 많아지고 이제 뿔거든요. 아프지. 근데 나오지는 않고 아기는 울고. 이렇게 잘못 물리면 유두도 상처가 나요. 그건 또 쓰리고 아프고, 엄마도 울고, 아기도 울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 못하겠다. 당장 아기가 배고프니까 전보다는 젖병 물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처럼 깊숙이 물려줘야 됩니다. 깊숙이 물리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꼭지를 무는 게 물지 않게 되고, 더 밑둥을 물게 되면서 이 뿌리를 물게 되고요. 그쪽에 있는 것을 짜게 됩니다. 짜고, 물론 빨기도 하지만 짠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짜서 먹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물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기 입술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이 손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머니 손이 C자예요. C자형 손으로 어머님의 가슴을 잡아서 조금 납작하게 하신 다음에 아랫입술을
가능한 유전 바깥쪽 큰 부분에다 대고 넣으시고 쑥 집어넣으시면서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어머니 유두와 그 밑둥이 이렇게 변형돼서 들어갈 수 있게 물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안에는 그 어머니 꼭지 끝에서부터 아기 입술이 있는 데까지 진공 상태가 돼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 입술은 굉장히 까 뒤집어지죠. 이렇게, 그죠? 도널드 덕처럼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뗄 때요. 다 먹을 때. 아, 이제 그만 먹자. 뗄 때, 입술을 되게 여기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죠? 푸식 하고, 진공이 풀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꽉 물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 볼이 왜 통통한지 아세요? 애기 볼이 통통한 이유는 꼭빈 공간 없고 효율적으로 이걸 꽉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 이게 안 물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쩝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쩝쩝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숨소리만 나고 꿀꺽거리는 소리만 납니다. 쩝쩝 소리가 나거나 뭐 헛도는 소리가 나면 그거는 잘못 물린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아기는 아직 목을 가눌 나이가 아니에요. 온 힘을 써서 이거 물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잘 배우시면, 요것만 잘 배우시면 이제 뭐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아기가 우는 거는 100%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지루하거나, 외롭거나, 또 뭐가 불편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어머니가 약간의 커피를 많이 드셔서 아기가 조금 자고 싶은데 못 자거나, 그런 효과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이런 그 지루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더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분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아기한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 아유, 배고픈가 보다. 또 분유 적병률이. 아니, 2시간 전에 150을 먹었는데 또 달라 그러지? 또 주고. 그러면 아기는 사실은 이랬을 수 있어요. 경희대에서는 네. 예비만 교수, 지루함, 정대민 외로움 교수님 때문에 그렇게 엄마를 찾은 건데, 그냥 이것도 문자 분유를 와가지고 주는 문자 거지. 지금 봤어요. 또 먹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계속 크겠죠. 계속 커지겠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유라는 거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쌍둥이를 이렇게 먹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꽤큰 아이들 아니겠어요? 얘 지금 목도 막 가누고 있지. 이 정도면은 뭐, 글쎄요, 한 8개월은 돼 보이는데요? 이렇게 큰 아이들 양쪽으로 먹이는 게 가능한 거 가능합니다. 쌍둥이 키울 수 있고요, 100%. 그 다음에 새쌍둥이, 오늘도 우리 새쌍둥이 태어난다고 막 이렇게 잔치해줬는데, 새쌍둥이 가능하고 넷쌍둥이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 문학 작품에 나오는 유모라고 보셨죠? 유모. 과거에는 남의 아이까지 해줬어요. 젖동량을 해서 키우고. 동네에서 다 하고. 그게 뭡니까? 계속 아기가 찾고 비우면 계속 생성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WHO에서는 24개월까지 수유를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12개월까지 하는 걸 우리가 좀 권유를 하죠. 완전 모유 수유를 6개월까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중간에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계속하면 뭐 3살, 4살, 5살도 할수 있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 계속 빨리면 더 나온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모유의 해부학적인 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젖꼭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방이 있습니다. 그이 방에서 모유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초음파가 발달하고 그 해부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과거의 모유 개념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데요. 옛날에는 유선이 이렇게 전 유방에 다 걸쳐서 이제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유선이 활동적으로 되는 유선은 대개 이 젖꼭지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짜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짜서. 손으로도 짜지고요.
아기가 물어서 짠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가능하죠? 유축이 가능하죠. 유축. 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축을 하면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되게 우리가 유방 확대술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유방 확대술은 요 근육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어머니 유방에서 이 가슴 근육, 요쪽, 요 사이에다가 보형물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방 성형이나 유방 확대술을 한 어머님도 모유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유를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인가. 옛날부터 이렇게 예술 작품에도 나오죠. 자, 이렇게 아기를 그윽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이 또 자세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어머님의 모성애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분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분비를 굉장하게 자극시킵니다. 그 호르몬은 바로 이렇게 유선으로 작용하고 유선에서 이런 것들이 또 발달하게 되고 아이가 빨면 그것이 또 자극이 이걸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되먹임 작용에 의해서 또 양성으로 또 반응을 자극을 주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유선에서는 모유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이클을 돌리는 키는 결국 이렇게 접촉입니다. 따라서 아기를 젖을 물리지 않고 모유가 늘어날 수 있느냐 그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돼서 정말 이제 충분히 이제 이 최대치까지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축을 통해서 직장에서도 담아서 저녁에 또 맡겨놓고 또 꺼내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죠 당연히. 근데 처음에는 이 작용이 없으면 늘어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계속 그쳐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선에 남아있는, 비워내지 않고 남아있는 모유는 거꾸로 이제는 억제를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음성대목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워내는 게 중요하고, 비워내고 접촉하면 늘어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 뭐냐면, 우리가 모유수를 하면요, 자궁수축, 즉 후빼알이, 그러니까 이 출산 후에 자궁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산후조리예요. 출산 후에 막 몸이 붓고 여기저기 아프고 막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데서 이제 다 수축이 일어나야 되고 다 예전처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모유수를 하면 그런 것들이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수를 하는 것이 실제로 어머니의 그 산후조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은 채로 이제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 아주 좋은 중요한 그림입니다. 보충수유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보충수유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보충수유는 필요치 않습니다. 보충수유는 필요치 않은데 다만 어머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3시간마다 먹이시는데 초반에 밤중수유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무시기 전에 분유를 좀 보충하고 싶다 그런 거는 괜찮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근데 이제 보충수유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대개 막 6번, 8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자, 보통 우리가 생후 1개월에서부터 이제 뭐 12개월, 24개월까지의 성장 곡선인데요. 보통 요 가운데 굵은 게 50%고, 97%, 맨 위에가 97%, 맨 아래가 3%. 그러니까 여기에 100분위라고 합니다. 100분위와 97, 100분위 사이에 있는 정상인데, 작게 난 아이들이 나중에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데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초록색 따라잡기 패턴은 저체중 출생아로 나서 분유수유만 했던 아이들이에요. 분유수유만 했던 아이들은 빨리 큽니다. 빨리 크고 쭉 이렇게. 그런데 모유수유한 아이들은요, 어떻죠?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정상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입니다. 나중에 이 초록색 아이는 정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파란색 아이는 정상으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아이가 청소년기부터 대사증후군, 아까 말씀드렸죠. 비만, 과체중,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각종 혈관질환의 그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 보세요. 아무리 빨리 커봐야 이거 몇 개월입니까? 6개월, 3개월, 그거 빨리 키우겠다고 분유 대체식을 먹이시겠어요? 아니면 모유로 단단하고 건강하게 키우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외래에서 보면 작게 난 우리 저체중 출생아 혹은 이른둥이 아이들 보면서 꼭 이거를 한 번씩 짚어드려요. 그래서 요거 아주 이상적이다. 잘 오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분만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산모들 또 혹은 지금 열심히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신 분 혹은 분유를 했다가 끊어졌지만 다시 하고 싶은 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하고 싶은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찾느냐? 아기들은 쩝쩝거리면 일단 찾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쩝쩝거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고 이 과정에서 1, 2, 3, 4단계가 있을 때 4단계, 즉 이제 막 내가 여러 사인을 줬는데 엄마 나 배고프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안 줘? 막 울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 난리가 납니다. 아기는 이미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처음 모유수유를 하시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단계에서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당장 안 나오면 아기도 화가 나고 어머니는 당황하고 그렇겠죠. 따라서 아기가 뭔가를 쩝쩝거리거나 낑낑 소리를 낼 때, 즉 화가 나기 전에 전물림을 잡고 시도를 하십시오. 그때는 아기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당장 배가 덜 고프니까요. 그래서 참아줘요. 그러면 어머니도 이렇게도 해보고 연습해 주시면서 공부했던 내용 실습하고 울리면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가 이제 아기 신생아실에서 아기 방에서 막 울다고 직원이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방에 모자 동지를 아기를 둬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유 황달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모유 황달, 아기가 황달에 있으면 위험할까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의사들과 상의해서 좀 진찰을 보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모유 황달은 물론 모유에 의해서 황달이 더욱더 유발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위험하진 않습니다. 모유 황달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모유를 중단해버리면 또 이 아기는 이제 불행할 수가 있고 어머니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 진료실에서 아기를 보고 정확한 수치를 봐서 물론 제가 진찰해서 피검사 필요 없겠어요? 그럼 안 해도 되겠지만 피검사를 해서 그 수치를 보고 굳이 모유를 끊지 않아도 되는데 끊지 않고 먹이시면서 한 며칠 후에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유수유 황달, 모유 황달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약 뭐 수치가 8, 7 뭐 이런 정도 유지가 될 때는 그냥 아기는 살짝 놀할 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그 레벨이 떨어지는 데까지 최장 12주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 있는데 그거가 잘못됐을까봐 모유를 끊으면 아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레벨을 보고 같이 상담해서 그걸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외래에 오는 아이들 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모유수유를 유지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모유가 안 나온다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고, 다만 아기가 이제 이렇게 전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기가 자주 울고 자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런 것이 많다. 그래서 꼭 그렇지 않고 아기가 잘 울고 좋은 표정을 짓고 자고 그러면은 잘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수첩에 보면 뒤에 이제 그 체중 증가 곡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찍어 보시면서 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 2주 사이에 그거는 한 달씩 간격으로 돼 있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이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크는가. 보통 한달 정도의 신생아들은 일주일에 한 200g 정도 늘어나면 괜찮다. 아기가 그리고 기저귀를 쉬 싸는 거를 오줌 싸는 거를 하루에 6번 정도 기저귀를 간다. 최소한 그러면 충분히 먹은 겁니다. 모유 생산이 부족한 원인은 이제 거꾸로 자주 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루에 적어도 8번에서 10번 이상 물리셔요. 처음에는. 왜냐? 아직 덜 나오니까요. 자주 물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늘어날 것이고요. 시간을 정해서 주는. 아기는 로봇가 아니에요. 때로는 기분이 나빠서 덜 먹을 수도 있어요. 또 3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먹었는데 2시간 있다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유는 정말 아기 주도록 먹이셔야 됩니다. 아기가 찾으면 또 주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준다는 거는 무슨,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짧은 시간 주면은 모유 생산이 부족해져요. 왜냐? 충분히 짜내지 않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아있는, 유선에 남아있는 그 모유는, 모유 생산 세포로 하여금 덜 생산하게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 먹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먹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빨기가 제대로 안된 거, 아까 젖물림, 그것이 안 되는 거고, 접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또 어머니 자신감이 결여돼 있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또 그럴 수가 있죠. 제 외래 딱 보면 이게 보여요. 어머니가 막 너무 지쳐가지고 이미 딱 봐도 지쳐 보이신 어머니가 있고, 또 그런데 하나는 스트레스를 또 주변에서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산후도우미도 막 어떤 때 보면은 뭐 거의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탁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를 자꾸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뭐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스트레스가 좀 없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30분 전에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하면 잡을 뗀게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먹을 때 되는 거고, 아기가 충분히 먹었다는 거는 소화가 되면 잘 보고, 또래토록 근육 굉장히 잘 보이고, 뭐, 주당 평균 150g씩 잘 늘고, 뭐, 한 200g 늘고 이러면은 괜찮은 겁니다. 자, 엄마젖을 잘못 먹고 있다는 신호는 이와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젖을 빠는 동안 뺨에 움푹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가 통통하게 귀인 건강 없이 어머니가 그 젖꼭지뿐만 아니라 유선 있는 데까지 조직이 들어가야 돼요. 꽉 채워야 돼요. 꽉 뭐가 꽉찬 그다음에 쩝쩝 소리가 나면 안 되고요.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다음에 머리를 자꾸 움직이는 거는 이게 안 물렸기 때문에 얘가 자꾸 도와달라는 거예요. 먹으면 아기가 꿀꺽꿀꺽 소리가 납니다. 네,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엄마가 통증을 느낄 때도 뭔가 잘못 물린 거다, 물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드시고 있는 약, 우리가 모유수유 약물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락테이션이라고 해서 L자를 땄어요. 그래서 L 1, 2, 3, 4, 5까지 있는데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위험한 약입니다. L1이 제일 안전한 약이고요. 우리가 임신 카테고리, 임신 약물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조금 완전히 다릅니다. 임신은 어머니와 아기가 제대, 태반, 탯줄, 제대를 통해서
아니 얼마나 지났나요? 아, 네. 목이 잠겨가지고. 임신은, 아, 죄송합니다. 임신은 아기 탯줄을 통해서 엄마 태반으로 연결되면서 피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드시는 약물이 다 직접적으로 피를 통해 아기한테 전달될 수 있고, 또 그것은 태아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형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약이 되고, 뭐 그런 게더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모유는 그렇지가 않은 게, 모유는 일단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엄마의 약을 먹었어요. 그럼 혈중 농도가 있고 그것이 모유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모유를 어떻게 되죠? 바로 피로 가나요, 아기한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모유를 아기가 삼켜야죠. 그렇죠? 그럼 약물이 포함된 모유를 삼켰어요. 그러면 그 약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의 뱃속에서 흡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흡수가 과연 몇 퍼센트가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개는 10% 미만이에요. 1, 2, 3%밖에 안 되는 약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물들이 꽤 많다. 드신다고 해서 다 모유를 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들을 L1에 가장 안전한,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물들을 모아놨고,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몇 연구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하다는 연구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건 L2. L3는 확실치는 않은데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유를 먹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 그러면 먹자. 그리고 이제 고혈압 약들이 되게 L3에 들어갑니다. L4부터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증거가. L4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하십시오. L5는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건강하신 어머님들, 자, 아까 제가 고혈압 약 말씀드렸는데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어머님들은 대개는 L3부터 시작합니다. 약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약들은 이제, 제 외래에 오면 제가 책을 찾아서 사전 찾듯이 찾아서 같이 봐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 약은 먹이는 게 좋겠습니다. L2부터는 그냥 안전합니다. 먹이세요. L1에는 대부분의 감기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기약, 진통제 다 L1이기 때문에 막 어머니가 막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약도 안 드시고 그렇게 우울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 화살표가 뭐냐면요. 엄마의 그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있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모유로 생성되는 이쪽 모유 생성 세포로까지 약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떤 고려점이 있냐면은 어머니 약을 먹었어요. 그럼 약물 농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그 약물 농도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반감을 합니다. 반감기에 따라 반감을 하면 모유에 있는 약물들도 이번엔 거꾸로 혈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모유나 좀 높았지만 엄마 혈중도에 높아지면요. 다시 이렇게 평형을 이룹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고려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수 있다. 모든 약을 다 끊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외래에 와서 좀 상담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있어서 제일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커피 한 잔만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커피 드세요. 하루에 세 잔도 괜찮아요. 막 우세요. 막 진짜냐고. 정말 그 조리원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 힘들고 막 심신이 지치고 막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임신 때도 안 먹었는데 막 몸도 힘들고 산후 우울증도 살짝 올라고 하는데 막 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혈중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신 다음에 모유를 먹이기보다는 이제 아침에 마지막 모유를 비우시고요. 아기한테 다 먹이고 또 이제 어머니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딱 드십시오. 아침에. 그럼 어때요? 이제 모유에는 유방에서는 모유를 다 비웠잖아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중 농도가 카페인 농도가 올라가죠. 그럼 한두 시간 뭐 되기 전에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다음에 아기 수유할 때는 괜찮은 뭐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카페인의 용량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하루에 300ml 정도의 카페인은 아기한테 안전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ml의 카페인이 도대체 얼만큼이냐?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 뭐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 한 잔이 뭐 100ml에서 한 150 정도 되거든요. 한 100ml 정도라고 하면 이거 세 잔이겠죠? 더블 샷인 무슨 뭐 카라멜 마키아토 그런 거 말고 그냥 싱글 샷 한 잔 정도 한 세 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고 드립 커피는 이게 좀 오랫동안 내려지니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한 150ml 정도까지 든다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믹스 커피 있잖아요. 한 봉지. 그건 한 보통 70 정도. 그러니까 그건 더 안전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민감한 아기들이 있고 또 어머니 혈중에 그 카페인을 처리하는 그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이제 수유 직후에 엄마를 커피 마시고 그 다음 수유를 했더니 아기가 좀 많이 보채고 좀 진전이라고 합니다. 아기 이렇게 살짝 떨리는 게 이제 진전이라고 정상적인 건데 떨림. 그런 게 좀 증가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조금 고려가 있죠. 그 다음 수유는 조금 뭐 다음으로 넘긴다든가 뭐 이런 대책을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유축해 놓은 거를 먹이신다든지 뭐 이런 또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도 이거는 그냥 팁으로만 알고 계세요. 알코올도 여기 보십시오. 소주 세 잔 그다음에 맥주 한 캔 정도는 먹고 나면 또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너무 먹고 싶어요. 치킨을 시켰는데 남편이 치킨을 시켰는데 이 맥주가 너무 먹고 싶으면 뭐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뭐 저 습관성으로 그러실 분은 안 계시죠 여기에? 이제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모유량을 증가시키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 음식도 없어요. 뭐를 먹이고 뭐 잉어를 삶아 먹고 뭐 이런 거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떡볶이에 대한 내용도 많이 물어보시고 칼국수도 물어보시고 우유도 물어보시는데 제가 칼국수 일주일에 뭐 하루 세 끼 일주일 내내 드실 거 아니잖아요. 한 번씩 드시는 거가 아기한테 위험이 되지 않고요. 우유도 계속 마실 거 아니잖아요. 떡볶이도 드십시오. 떡볶이가 먹었을 때 아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개인이 알고 압니다. 엄마와 아기만.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아기가 조금 힘들어한 것 같다 그러시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를 뭘 먹으면 어떻게 되고 뭘 먹으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은 어머니를 계속 억압하고 이분을 다운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고 또 배고플 땐 먹고 목마를 땐 물 마시고 운동은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다. 이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좀 행복한 육아가 되시기를 예, 바랍니다.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 그 힘든 게 이제 자세인 것 같아요. 자세.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잘 팔리는 그 수유 베개가 이렇게 C자형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좋아요. 잘 만들었는데 딱 그 한 가지 자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자세를 통해서 모유를 수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옆으로 누운 자세예요. 옆으로 누워서 수유하시다 하면서 뭐 1박 2일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 허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또 이러다가 또 막 드라마에 과몰입되면 또 앉으셔야 되잖아요.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하실 때도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했죠? 한쪽 오른손으로 엄마의 오른쪽 유방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풋볼 자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식축구할 때 이렇게 들고 뛰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옮겨서 반대쪽 왼쪽 유방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이런 스킬들을 좀 습득하시면 정말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꼭그 수유백에서 이렇게 앉아서 허리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숙아들 우리 일인둥이 아이들은 좀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근육량도 작습니다. 또 입도 좀 작고요. 그러니까 잉 하고 빨아먹는 힘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뺨에 있는 근육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빨아먹고 이거를 이제 꽉 쥐어주는 게 필요한데 이제 공간이 헛돌지 않도록 어머니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어떻게 잡죠? 애기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잡아준 거죠. 아기 여기서 댄서 이렇게 춤추자고 이렇게 딱 잡을 때 자세라 그래요. 그래서 댄서 핸드 잡기 자세로 여기를 이 양볼을 살짝 눌러주시면 아기가 더 힘을 얻습니다. 자,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질문을 받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 우리 산부인과 이영주 교수님하고, 저하고 유튜브 채널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위한 산부인과 소아과라고, 선생님 어떤 제품? 이거 보이시나요?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이 채널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아기를 이제 분만을 계획하시는 어머님, 혹은 분만 후에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 해서 저희가 산부인과랑 소아과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좀 재밌고 또 모유수유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주 2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이제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평화로운 아기 모유수유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육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아, 네. 가슴 확대 수술 하신 모유수유하는데 전이시장이 없을까요? 가능한 수유를 길게 하실 거 같은데 걱정이 돼.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나온 전문가를 위한 모유수유 지침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혈중을 통해서 뭐가 유입되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수유. 조심할 부분은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축을 하더라도 유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기가 빨지 않고 나오는 모유를 모두 통틀어서 유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짜거나 그 펌프를 통해서 압력으로 짜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되게 이 앞쪽에 유두가 있는 앞쪽에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심할 음식은 글쎄요. 수유 이제 아기 낳으셨으니까 조심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드십시오.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것만 안 드시면 되겠죠. 뱀 같은 거 드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일 조금 지난 아기 모유수유 중인데 8.5kg. 네. 너무 커요. 글쎄요. 이제 100일이 되면은요. 출생 체중의 약두 배가 됩니다. 체중. 그래서 3kg에 나면은 이제 100일 되면 6kg가 되고요. 4kg에 났으면 한 8kg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8.5kg가 된 아기가 아마 4kg가 아니었던 아기였다면 조금 염려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이거는 어머니 어떤 종류의 수유를 하셨든 간에 이미 자 첫째 모유를 먹였다. 그런데 아기가 지금 3개월 지났는데 8.5kg고 100분위로 봤을 때막 90이 넘어갔다. 95, 97이 넘어갔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가 그렇게 되도록 이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분유를 먹은 아이는 그거는 이제 조금 너무 과하게 먹은 날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고요. 보통 분유를 약 하루에 600에서 800 정도 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600에서 800. 아무리 많아도 한 1000cc가 넘지 않도록 저는 좀 지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영아들, 우리가 이제 그 12개월 미만 아이를 영아라고 하는데요. 이 영아들의 크는 속도가, 우리가 뭔가를 다이어트 하듯이 음식을 줄여가지고 얘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혈당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좀 조절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고,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루에 약 600에서 800, 교과서 600에서 8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 딱 600에서 800 먹이는 분유를 어머니가 많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1000은 조금 안 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지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 후에 개원해는 거는요, 그 지난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계란 하나 크기라고 했잖아요, 신생아가 한달 됐을 때. 근데 뭐그두 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식도하고 위하고 사이 관략근도 약하기 때문에 배에 조금만 힘줘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입을 조금 깨끗이 비워내시면서 또잘 토닥거리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부작용이 없고요. 과학적으로도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도 그거는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생아 뭐 마찬가지고 몇 개월 안된 아기들 백신 못 맞잖아요. 어머니가 맞아서 보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생아의 그 코비드-19 감염 환자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런 그 예방력 자체가 좀 중요성을 점점 강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월 135일 차 만모 중,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몸무게는 출생 3.4kg, 현재 8.2kg.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낮 수유텀이 아직 2시간 반이다. 길어야 3시간을 짧다. 아, 그러네요. 밤중 수유를 너무 많이 하는구나. 아, 밤중 수유는 어머니, 보통 그 2개월이 넘으면은 조금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의 아기도 마찬가지인데, 호르몬이 낮과 밤을 일중 병동률을 이렇게 관장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제자리를 잡고 하려면은 한 2개월 걸려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밤에 울고 낮에 자고 이런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2개월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조금씩 밤중 수유를 조금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4개월까지 그게 계속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조금 이제 습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밤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달래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 밤중 수유는 지금 4개월 되셨다면 조금 끊어보시는 걸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모유 수유하고 계시니까 이제 6개월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이유식을 좀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호박즙이 산후 붓기 빼는데 좋다는데, 호박즙 때문에 단유를 부르는 게 사실인가요? 어머니,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모르는 건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호박즙 뭐 이것도 너무 계속 드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임신 중에 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건성도 딱 이제 아기가 생겨서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하신. 생후 50일이 됐어요. 네, 축하하고요. 편평유두, 네.
태어난 직후 아기가 너무 신경질을 내고 안 물어서 거의 직수를 포기하고 유축만 했어요. 어제 아기가 너무 보채는데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뭘 할까 하다가 젖을 물려봤는데 놀랍게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라도 직수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아기도 저도 기술이 없어서인지 아기가 입을 떼고 나도 다 비워진 느낌이 아닌데 이럴 때는 먹이고 난후 유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젖이 한쪽에서 120, 다른 한쪽에서 20 정도 양이 매우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쪽을 먼저 보내는 생각? 어머니, 일단 그 편평유두는요 직접 수를 방해하지 않아요 절대. 오히려 함몰유두도 할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제 강의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젖꼭지를 무는 게 아니거든요. 유류는 밥그릇을 물고 납작해서 들어가서 짜서 먹기 때문에 함몰유두도 심지어 모유수 100%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평유두라서 아기가 신경질 냈다는 것이 그거는 그 당시 잘못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기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그 젖이 안 돌아서 그랬던 거예요. 써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물려봤더니 잘 이거 전부 잘된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생후 50일 됐으면 이제 모유양이 적거든요. 근데 물리면 아까 말씀드린 물리면 돈다고 했잖아요. 그 도는 거는 100% 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한달 이상 끊어진 엄마도요. 재수유가 가능합니다. 재수유. 재수유란 무엇이냐? 끊었다가 다시 물려서 다시 수유가 되는 걸 재수유라 그러는데요. 그 재수유의 성공률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완전히 끊어졌던 어머니, 예를 들어서 한 달, 두달 있다가 끊었는데 다시 시작하게 되면 한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완전히 그쪽으로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그 키가 뭘까요? 자꾸 접촉을 시도하면 이제 호르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유선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이 다른 쪽보다 많이 나오죠. 120하고 20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아마 한쪽으로만 이제 그게 빨려서 그러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또 충분히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하면 사실 양쪽이 다 돼야 될 텐데 아마 한쪽이 적다 그러면 거기가 남아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억제돼서. 그래서 그럴 때는 적은 쪽을 좀더 오래 물리시길 바라고, 어느 쪽을 먼저 물리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단, 전유와 후유 중에 후유를 꼭다 먹이시는 게 중요해서요. 한쪽을 싹 비우는 게좀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기가 한쪽을 다 비웠는데 한쪽은 다안 먹고 남았다, 그러면 조금 손으로 유축을 해서 좀 빼내는 게 조금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게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의 타이레놀 드셔도 됩니다. L1이에요. 안전한 약입니다. 백신 맞고 모유수유 해도 되고, 타이레놀 드시고 모유수유 하셔도 됩니다. 유축 수유보다 되도록이면 직수가 좋은 것은 엄마와 아기 사이의 그 유대관계, 스킨십.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더 좋은 효과가 있고, 그러나 제가 여기 강의에 넣지는 않았는데,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 예를 들어 3개월 정도다, 짧다고 하시면, 3개월 뒤부터는 직장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때까지는 이 직접 수유를 계속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축을 준비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유축실이나 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거를 이제 유축을 해서 유축기를 갖고 다니셔야죠. 그 용기, 보관 용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퇴근하실 때 가져오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직접 수유를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먹이면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기 모유를 담는 용기가 이제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전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많은 어머니 사시는 그런 걸 사시면 되게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 컵으로 먹이는 연습은 8개월이면 어머니 이제 아마 모유 수유 하시면서 이유식을 한
이제 한두 달 되셨을 거고. 아, 그런데 굳이 그거를 짜서 컵에다 먹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야기는 이제 이유식 주고 먹고, 아, 죄송합니다. 주고 먹이고 뭐 과일도 좀 과일즙도 짜서 먹이고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로 연습하시면 되고, 뭐 컵으로 여기는 연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먹는 거는 좀 어렵고, 대신에 빨대 연습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 그럼요. WHO에서는 두 돌까지, 아, 우유 대신에 모유? 괜찮죠.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유는, 그러나 우유를 이제 뭐흰 우유 말씀하시는 거죠? 흰 우유는 12개월 이후에는 이제 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돼 있어서, 약간 그 우유 단백이 좀 달라가지고요. 근데 이제 12개월 이후에 먹이는 거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대신에 모유를 줘도 되느냐? 줘도 되죠. WHO에서는 이 세까지는 먹입니다. 네.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할 때는 먹고 싶지 않을까요? 우유팩에 뭐 이런 거. 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도 재밌네요.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하니까 저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질문도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아까 뭐 유튜브 댓글로도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외로로 언제든 오시면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